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한국의 나폴리 통영. 수많은 역사의 산실이자 한려수도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미항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내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명소를 다니기 위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관광버스도 그중 하나.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이 버스에는 남다른 특징이 있다. 아무래도 육지에서는 뭐 일반 버스랑 똑같은데 이제 다른 점은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육지를 힘차게 내달리다 그 속도 그대로 바다로 뛰어드는 버스. 이 버스의 특징은 바로 수륙 양용차라는 점이다. 순환 구조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청이라든지 특히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 보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구조로 다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륙 양용 구조 그 순환 구조차를 만들어 가지고 육지와 그 강물이라든지 바다를 마음대로 떠다닐 수 있게끔. 긴급 구조 상황에서 필수 요소인 구급차. 물과 육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달려 생명을 구하고자 고안되었다. 과거의 탈것들은 더 빨리, 더 멀리 이동하는 데 기술의 발전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의 과학기술은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단을 바꾸지 않고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이동수단이 헤쳐나가야 할 미지의 영역인 것이다. 이 미래형 수륙 양용 자동차는 배와 자동차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기능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 육지에서 충분한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바다에서 안전하게 떠다닐 수 있도록 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륙 양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핵심적인 보안적인 기술력들이 집약이 되어 있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밍 시스템과 밸런스 시스템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이 되더라도 가라앉지 않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이 롤링과 피칭의 현적이 적어 복원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는 선박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물 위에서 선체가 좌우 상하로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파도에 전복되지 않도록 파랑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프로펠러 방식이 아닌 워터잭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워터잭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끌어당겨서 차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이물질이 끼는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